우리 향기 노트에 강팬이 한 분 계십니다. 자주 나오세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177번째 향기 노트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일단 네모하라. 네모하라 뭐가 들어갈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시작하라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작한다는 건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 그렇죠. 행동에 따라오지 않는 시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는 건 행동이었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일단 시작하라라는 말은 일단 행동을 시작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엄두의 어원이 뭘까요? 엄두가 나지 않는다의 어원은 여러분 염두입니다. 염두. 염두라는 게 보면 염자가 무슨 염자입니까? 생각 염자죠. 머리두자죠. 그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를 염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풀어보면 이런 뜻이죠. 머릿속에 생각이 염두인데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말은 감히 무엇을 하려는 마음먹기도 어려운 상태가 우리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언제 합니까? 할 일이 많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뭐 소소하게는 집에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싱크대가 넘칠 정도로 너무 많아요. 뭐 설거지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집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집이 너무 어지러워요. 엄두가 나지 않는다. 뭐 공부를 시험 치려고 하니까 공부할 책이 10권이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할 일이 있을 때, 투두리스트가 있을 때 우리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다른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자꾸 미루죠. 어쨌든 이럴 때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과연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일까요? 그 엄두가 나지 않으면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과연 엄두가 나지 않아서 행동을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런 의문이 들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에밀 크레펠린이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1926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분 이전에는 정신은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이분이 등장하면서 정신병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정신병이고 병 중에서도 무슨 병이고 구분 짓는 기준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불욕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에는 몸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던 아까 말씀드린 설거지를 에휴 엄두가 안 나지만 그래도 한 개만 씻어야지. 물 마실 컵이 없어서 다 싱크대에 있으니까 컵 하나만 씻어서 물 마셔야지 하고 컵 하나를 씻었더니 에이 한 김에 다 하지 뭐 하고 그 설거지를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있거나 처음에는 설거지할 의욕이 없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컵 하나 씻었더니 움직였죠. 그랬더니 그 씻는 일을 계속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우리 뇌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뇌는 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움직이려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 그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이걸 뇌의 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도 어떤 행동을 시작하면 그걸 계속하려는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이론으로 만든 걸 이분이 이론으로 만들었어요. 이론으로 만든 게 바로 작동 흥분 이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 뭔가 일단 시작하면 행동을 시작하면 그걸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이론한 것이 바로 작동 흥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놓으시면 상식적으로 좋으시겠죠. 작동 흥분 이론은 그럼 뭐냐?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게 바로 작동 흥분 이론이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떤 일을 시작하면 우리 뇌의 좌회 부위가 흥분하기 시작해 점점 더 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의욕을 만들어. 그렇죠. 어떤 일을 시작하면 우리 뇌에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전두엽 밑에 그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흥분을 하기 시작해서 점점 더 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흥분이라는 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사람이 기분 좋으면 나오는 물질이 뭐예요? 신경물질이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그 도파민이 나오면 즐거워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흥분한다는 건 도파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재밌다는 거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1926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에 1954년도에 이 제임스 올즈라는 사람과 피터 밀러라는 사람이 같이 실험을 했어요. 이분 돌아가신 다음에 이 작동 흥분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실험은 아닌데 이 보니까 근거가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그러면 이 쥐를 가지고 철창에 가둬놓고 쥐의 뇌에 특정 부위에다가 이 전극을 연결해놓고 쥐가 그 갇힌 틀 안에서 어떤 예를 들어 뭐 왼쪽 구석으로 갔다. 왼쪽 구석으로 갈 때 그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 뇌에. 그러면 실험한 두 이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라는 사람은 충격을 주면 쥐가 더 이상 그 구석으로 안 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가설을 세울 때. 근데 그 특정 내부에 충격을 줬더니 이 쥐가 다시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충격을 줬더니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 쥐가 좋아하더라는 거지. 그 부위의 뇌는 충격을 받으니까, 전기 자극을 받으니까 쥐가 좋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험 방식을 바꿨습니다. 쥐가 직접 어떤 부위를 터치를 하면 전기 충격에 가게. 앞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했고 그 부위에 가면 근데 두 번째는 쥐가 그 부위에 가서 어떤 부분을 터치를 하면 이 판넬 같은 걸 터치를 하면 자기 이제 뇌에 전기 자극이 올 수 있게 장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어떤 쥐는 1000번을 가더랍니다. 1000번을 누르더랍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위가 어디 부위냐 바로 측자핵 부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마약 중독이니 뭐 담배 중독이니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무슨 중독 이렇게 얘기할 때 중독이라는 건 그 부위에 자극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부위가 바로 이 측자핵 부위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측자핵 부위를 쾌락 중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아까 뇌에 뭐라고 그랬어요? 측자핵 부위가 흥분한다 그랬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즐거운 일이 돼 하기 싫은 일에서 엄두가 나지 않던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바뀌어서 그걸 계속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까? 시작을 못하는 겁니까? 행동을 시작하지 않아서 시작을 못하는 겁니까? 사실은 행동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3주 전 일요일에 제가 집에 아침에 이제 화장실 갔다 나와서 보니까 이 화장대가 있잖아요. 화장대가 좀 이렇게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정리를 화장품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화장품 옆에 떨어져 있는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또 잡다한 것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대 밑에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 밑에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화장대 위에 화장품만 정리하고 말려고 했는데 1시쯤부터 했죠. 저녁 6시까지 5시간 동안 연장 대집안 청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파에, 거실에 있던 소파도 부서져가지고 그걸 다 소파 밑에 기들어가서 다 고치고, 침대 위치도 옮기고, 가구 위치도 옮기고, 아무튼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청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작은 뭐예요? 화장품병 몇 개 치우려고 시작을 했는데, 5시간을 연달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작동 흥분 이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투두리스트가 있잖아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엄두가 안 나서 못하시는 일들이 있죠. 엄두가 나지 않는 게 아니고 뭡니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행동을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두가 나지 않으시면 일단 시작하십시오. 뭐를? 행동을. 그러면 엄두가 나지 않던 일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171호제 행위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